내일이면 어느새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시내 곳곳의 단풍은 절정을 맞았고 벌써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 채비를 하는 나무들도 보이는데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도내 곳곳에서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이 장관을 이룹니다.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서서히 물들던 단풍이 이제는 해안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은행나무길 사이로 나들이에 나선 가족과 연인들이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따뜻한 곳에 오다 보니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가을하고 겨울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연 속 힐링 명소에서 차분히 시간을 보내며 지난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봅니다. 멀리 또 야외 가기는 또 그래서 이제 도심 속에 멋있는 또 장면이 또 은행나무 있어서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가을이 벌써 좀 깊어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은행잎 보니까 정말 실감나고 좋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 달라지는 계절을 체감하며 떠나가는 가을의 풍경을 소중히 눈에 담아둡니다. 겨울의 시작인 절기 입동을 앞두고 도내 가을 명소 곳곳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끝자락에 들어선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한자릿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입동 즈음에서 뚝 떨어진 기온에 쌀쌀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낮의 기온이 다시 20도 내외로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